프로야구 선수의 해외 원정 도박에서 보듯 원정 도박은 우리 사회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. 전직 간부 공무원부터 중견기업 대표까지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. 김인정 기자입니다. 마카오 모 호텔 카지노룸에서 이루어진 불법 도박 장부입니다. 페이지마다 원정 도박자들에게 받은 수수료와 카지노에서 받은 수수료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. 서울의 모폭력조직 소속 40살 강모 씨 등은 카지노룸에 도박장을 만들어두고 수수료로만 15억 원을 챙겼습니다. 마카오 공항에서부터 호텔을 대신 예약해주고 도박할 때 여러 편의를 봐주겠다며 유인하는 단순한 수법에 전직 간부 공무원과 중견기업 대표, 은행 직원, 언론사 간부 등이 넘어갔습니다. 명함을 돌리면서 광고를 하면서 안면을 트고 그 사람들을 호텔로 보내가지고 호텔 카지노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뒤부터 이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국내에서 마카오로 이제 오게 만든 것이죠.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원정 도박자들은 바카라와 블랙잭 등을 하며 최대 7억 원 정도를 날렸습니다. 검찰은 원정 도박을 한 8명을 기소하는 한편 도박 중개업자 33살 최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범인 조폭 강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